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예,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었고 막 컨디션도 좋지도 않아가지고 하루 영상을 못 올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최대한 몸을 추스려서 영상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해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을 비우니까 새로운 뮤직비디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찍을 게 갑자기 많아졌어요. 자, 이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에 일부 장면들이 좀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몇 달 전부터 이제 유튜브 채널에 제 영상을 올릴 때마다 노딱을 받는 사례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한 번 노딱을 받으니까 계속 제 영상들이 그 이후에도 이유불문하고 노딱을 받는 일이 있어서 채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려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못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영상 촬영을 하는 거예요. 월디가 새로운 뮤직비디오 나우나우라는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전 이래서 월디가 좋아요. 잘 나가고 뭔가 정상의 자리에 가고 있는 베트남 최고의 래퍼인데 진짜 로우하고 알것의 음악을 갖고 왔어요. 이런 면을 볼 때 랩스타들한테 감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온조? 자신의 어떤 포부? 자신의 태도를 약간 저는 지키는 음악적인 신념 같은 거라고 좀 보거든요. 조회수도 많이 없고 인기가 갑자기 확 많아졌어. 좀 더 팝적인 음악 해보자, 좀 더 잘 팔리는 음악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래퍼들 중에는 난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얘기할 거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얘기할 거야, 근데 어두워, 근데 뭐 어쩌라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약간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래퍼들을 좋아합니다. 자, 이 나우다우라는 말을 해석을 해보니까 두통이라는 말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프로듀싱은 요즘 월디의 음악에 자주 보이는 말리키드라는 프로듀서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댓글 보니까 뮤비의 해석을 누가 해준 거를 봤고 그게 고정이 됐더라고요. 그걸 보고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어떤 래퍼 앨범의 컨셉인데 제가 그 얘기는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 영상을 좀 자극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고민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힘을 내서 영상 촬영을 해볼게요. 월디의 다우다우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 이게 결론은 그거잖아요. 월디 내면의 자신과 뭔가 다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뭐 해석한 부분을 보니까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월디, 그리고 지금 마치 인질로 잡혀있는 저 캐릭터도 월디라는 거잖아요. 저게 한 인간이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것 같긴 해. 아, 약간 요즘에 뭐 이런 베트남 힙합의 인더스트리 같은 그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가사를 보면 월디도 좀 이제 bad comment 적는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뭐 헤이터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본인도 짜증이 많이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전에 2006년인가 2007년인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미국 남부 래퍼
레전드라고 할 수 있죠. T.I.가 새로운 앨범을 그때 공개를 했을 때인데 그때 앨범 제목이 T.I. vs. T.R.P.입니다. T.I.는 랩 네임이 T.I.고 T.R.P.는 T. Pari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T.I.는 되게 팝스타 같고 굉장히 좀 돈맛을 알아가는 래퍼의 모습과 진짜 내면의 날것의 모습을 보여주는 T.R.P.가 충돌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컨셉을 T.I.는 앨범에 잡고 이제 빅시 팝핑이라는 아주 불멸의 히트곡을 만들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랩 슈퍼스타의 고뇌하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러니까 월디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 그것 같아. 막 많은 사람들이 와 월디 최고야. 요즘에 베트남에서 the hardest rapper in Vietnam rap game이라고 막 얘기하고 막 하는데 뭔가 내가 내 중심을 잃어버리는 뭐 소위 말해서 약간 자만해지는 나를 본다. 약간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성찰적인 가사예요. 버스트는 가사에 형제에는 금값처럼 오른다는 그 표현이 되게 위트 있다. 그리고 헤이터들은 얘기.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몇 년 전에 제가 봤던 월디와 지금의 월디는 다릅니다. 확실히 많은 성공을 했고 이제 삶이 달라진 것에 대한 게 뮤직비디오나 이 사람 자체한테도 좀 보이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소외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뮤직비디오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좀 적나라하게 푸는 장면에 있어서 자극적인 부분도 있고 이랬던 것 같아. 하지만 정상의 자리에 올랐어도 더 raw하게 간다. 저는 이런 무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면의 자아가 서로 싸워. 원래 성공하기 전에 나의 자아는 이랬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뭔가 또 다른 자아가 생겼어.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나의 가치관과 새로 생긴 나의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면서 혼란을 느낄 때가 있는 거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고뇌를 월디는 표현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 초이스나 이런 걸 보고 역시 월디답다, 본조 있게 간다, 태도를 지킨다. 전 이 비트 초이스 하는 것 자체부터가 월디는 아직도 루키였을 때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베트남에서 현재로서는 최고의 랩스타는 월디거든요. 가장 핫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란 래퍼의 이미지를 좀 더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뮤직비디오에 핫한 모델들도 막 등장시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솔직하게 내면의 자신과 싸우는 아주 raw하고 진짜 월디의 내면의 깊은 곳에 대한 얘기를 하는 트랙을 갖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월디는 아직도 뭔가 루키 시절의 그런 핵이나 이런 게 아직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래서 참 월디가 마인드셋이나 랩할 때의 어떤 스타일이나 바이브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막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 힙합에 이제 날고기는 래퍼들이 많아졌어요. 랩비엣 이후로. 물론 지금까지도 폼을 유지하는 래퍼들도 있지만 뭔가 작업물도 안 보이고 침체된 것 같은 느낌의 래퍼들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월디는 그런 건 상관없어. 그냥 꾸준하게 갑니다. 꾸준하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사이클만 계속 유지하더라도 월디는 제가 봤을 때 뭐 베트남의 힙합을 깊게 드는 사람들한테나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마 최고의 랩스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